이제 봅니다. 자, 안내해드릴 거다 안내했고. 흔들. 자, 이제 아버지 되실 준비 다시 또! 아버지 되실 준비 된 분! 자, 완치셔야지 출발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볼 거예요. 자, 갑니다. 렛츠고! 죄송. 죄송. 자, 요걸로 바꾸고 해야 돼요. 자, 갑니다. 이제 고고고. 자, 갑니다. 5! 4! 3! 2! 1! 렛츠고! 자, GAGA, 가가. 가가. 별. 녹색 별, 연두 별. 쭈리 프라이스. 페스티벌 데 가네스. 떠져. 왜 섭섭해? 아버지가 왜 섭섭해? 아, 애기가 좀 말랑말랑하니까. 순둥이라 좀집 밥그릇 못 챙겨 먹고 이러면은 좀 걱정되죠. 롯데 팬인가? 왜 갑자기 이걸? 제조를 하지? 아, 저렇게. 근데 이렇게 영상이 이쁘냐? 너무 귀엽네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빠가 바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죠? 아빠가 뭔가 바쁜 것 같아.
아. 고추가 이거야? 토요일에도 저렇게 출근을 하면, 그쵸? 뭐시 뭐시 왜 방구라 그래? 저녁 방구와 어떻게 할 건지. 집이 되게 좋다. 사실 저게 좀 약간 현실성이 좀 부족하네. 고 감독님이 좀 약간 오면 바로 빤스랑 난닝구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저 상태로 있는다고? 바로 빤스랑 난닝구야. 왜저 불편한 양복을 계속 입고 있는 거야. 밥을 먹는데. 상류층들은 저래. 아, 일단 여기가 너무 갑갑하잖아. 뭔가 빈틈없는 아빠? 철저한 아빠? 이걸 좀 표현하고 싶었나? 하긴 이런 걸막 되게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좀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집에서도 막 갇혀 있고 이런 느낌으로 표현한 건가 봐요. 집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저 아빠는. 일본은 꽁꽁이라고 하나 봐?
속가가 뭐야? 속았니? 그런가? 어. 아, 소데스카를 줄여서 소까라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애가 바뀌다니. 근데 애가 닮았는데? 근데 이게 알 필요가 있는 사실인가도 싶어. 그냥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근데 다른 데서 이미 알아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아도 변하는 것도 없고. 뭐 무슨 교환식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 텐데. 아, 교환식을 하기도 해요? 아,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려나? 교환을 하려나? 더 확실히 하려고 뭐 하나 봐요, 검사를. A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혼란이 오고. 근데 이게 왜 그거 하냐면은, 이게 왜 하냐면은 그 애기가 자식이 그막 미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자식도 배기 싫은 부분이 있어. 근데 이제 친자식이 아닐 경우 그때가 이제 힘든 거야, 사실. 아, 근데 그건 부모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둥일 때는 상관없어. 이쁜 둥일 때. 미운 둥이 모드일 때가 이제 힘든 건데. 뭐 어떻게 알아 저걸? 진짜 막 너무 다르게 생긴 거 아니면은 모르지. 일본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막뭐 해외 토픽으로 그거 있지 않았어? 막 어떤 연예인이 출산했는데 애가 점점 매니저랑 비슷하게 자라가지고. 생긴 게 매니저랑 똑같이 생겼어, 점점 자라면서. 그래서 뭐 탈로 났다고 뭐. 근데 그 매니저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 이름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케이타 남이 지어준 걸로 그냥 가? 이거 막 그거 아니야? 그런 줄 알고 또 바꿨는데 알고 보니까 또 아니었어. 그래서 뭔가 핏줄에 대한 의미에. 왜냐면 이거 딱 봐. 그러고 이러니까 또내 아들 같기도 하네? 이랬는데 또. 그렇구나. 나 왠지 나 이거 스토리 알것 같은데. 결국 저 아버지 안 바꾸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모만 그냥 알고 그냥 부모들만 감내하면 되는 문제거든. 너무 제목이 스포 같은데. 가게차 같은 걸 타고 다니네. 영업용 다마스 같은 거.
정도, 저 정도 리액션이면 선물 드릴 맛 나겠네. 저 정도 리액션이면. 엄청 해맑게 양갱인가? 요 정도 무게면 양갱인가? 3, 4살 때 기억도 있다고? 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은 기억이 거의 없어. 저 할매는 모르는 건가? 아, 아는구나. 아까 말했어요? 저 재작년에 알려주지야 뭐. 어떻게 둘다 키워? 전파사랑 다 같이 살아보라, 같이 사는 거야? 입양을, 아니, 저쪽이 원한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데리고 와? 저쪽 가족은 생각을 안 해? 시파 남자. 진짜 시파 남자다. 핑계내는 거 봐. 애기가 많아, 저기는. 아, 병원에 청구.
애기가 많으니까 귀엽긴 해.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지. 아, 자꾸 김도영이라고 하지 마! 몰입 안 되니까. 심영탁님 닮지 않았어요? 네클리님하고 심영탁님 합친 느낌인데. 저 어디가? 저 어디가? 바이바이 하러 간 거야? 엄청 친해졌네?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싸울 수도 있다고 한 거구나. 이게 너무 오만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아빠를 무시한 거잖아. 그쵸? 이게 무시한 거야, 이거. 안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 상대가 일론 머스크였어,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겠냐고. 역시 고 감독님,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는구나. 고 감독님은 더 미친 생각을 하는구나. 그냥 슴슴한 영화인 줄 알았어, 그냥.
괜히 거장이 아니야. 고 감독님. 저 아빠 봐, 아빠. 저 먹는 거 봐. 저런 디테일. 아, 다 하네? 아, 다 하는 게 웃기다. 안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웃긴 게 많다, 이거. 얘가 왜더 애기 같냐? 걔네 다른 데 있는 애보다 의도된 건가? 나이는 같을 텐데. 훨씬 애기 같아. 그리고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동생들 약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좀 그렇게 되는 건가? 잠깐만, 저위 아니야? 그래서 토요일 출근 이게 나온 건가? 아, 13년 전 영화야? 아. 나 그래가지고 뭐 토요일도 나가네 막 이랬는데. 아까 할머니 위 얘기했어? 닌텐도가 위때좀 망하지 않았어요? 스위치 때 대박 나고? 아, 위까진 잘 됐어. 유가 망했어. 아, 자꾸 거여동이래. 거여동 아니에요. 1박씩 해보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 해보고 약간 뭐. 근데 애기들 입장에서는 같이 놀고 싶. 애기를 위해서 한건 아니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1박 뭐 캠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파악해도 되지 않나? 오 마이 갓. 자꾸 노형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쪽 저쪽 집은 저 반대쪽 집은 전자오락도 안 시키고 아위 하긴 했구나. 자기 개발 막 시키고 막 이러는데. 교자라고 하네? 여기서 막 허겁지겁 먹는 거 아니야, 얘가? 절대 에디슨 젓가락이 없었어.
근데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동생들도 있고 뭔가 심심하지는 않아서. 그리고 특히나 쟤는 하루만 있다 가는 거니까. 아, 뭐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막 너무 싫어 이럴 것 같진 않아. 막 엄청 낯가려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애들은 기본적으로 또 호기심이 많으니까 저런 거막 보면. 음악적 소질이 있어. 음악적 소질이 있어, 애기가. 피아노 아무리 쳐도 안 됐는데. 리드미컬하게. 아니야? 죄송. 왜냐면 피아노 관심 없어야 하잖아. 저. 저건 박자 자동임? 아, 죄송. 오 마이 갓. 저 유행어 미는 거 같은데? 오 마이 갓. 학교에 그런 애들 있잖아. 유행어 미는 애. 유채, 어까이리, 어까이리. 료따사마, 일 좋아하시네요. 일 좋아하시네요. 내일 할수 있는 건 오늘 하지 말자. 야, 미쳤다. 저거 좋다. 좌우명. 내일 할수 있는 건 오늘 하지 말자. 왜저 생각을 못 했지? 저쪽 집 부인 너무 예뻐요 이러는데 부모 4명 중에 저 아저씨만 유독 너무 현실적이야. 나머지 3명은 너무 배우 같아. 저 애가 검은 자이가 너무 커. 그래서 너무 애 같아.
우섭이라는 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섭이야? 아, 우소야? 봐봐, 쟤는 재밌어 한다니까, 애기는? 애기가 싫어, 저 집을 싫어할 일이 없어. 낯을 엄청 심하게 가리는 게 아니면. 왜냐면 인간하고 노니까, 또, 그렇지. 아빠가 또 놀아주고. 아빠가 같이 놀잖아. 여기는 혼자 놀아야 되는데 재미없지. 근데 이 계획을 모르잖아, 그치? 저 아저씨 말이잖아. 나은정도 있고 기른정도 있고, 그러면 두개다 쟁취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생각. 둘다 포기 못해. 기른정, 나은정 둘다 포기 못해. 야망가야, 저 아저씨. 저예요. 표정 봐. 저 자세 봐, 자세 봐. 저 아저씨 완전 인싸야. 야방하네, 야방.
나도 이렇게 들어간대.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 게 닮긴 했네. 맞아, 맞아.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저 아저씨 너무 웃긴다. 근데 뭐 야구도 뭐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원래 막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뭐 애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 아저씨는 자기 노는 거보다는 가족한테 할애했다는 게 이제 느껴지죠. 뭐 이렇게 감독님이 배치한 어떤 그런 뭐 야구 장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게 반대지. 저 료타 사마는 일 자기 그 일에 좀더 중심을 두는 거고. 그러니까 뭐 자기 삶을 포기했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이 뭉치까지 자기 삶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 이 사람 좀더 좁게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 이걸 포기했다고 접근해버리면은 그게 성립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참으면서 하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야, 저거를 저기서 뱉을 줄을 몰랐네. 아니 뭐, 아 저런 악마적 상상을 하더라도 분위기를 맞춰놓고 꺼내야지. 저거를 그냥 꺼내면. 돌려 뭐 해도 되게 어려운 건데. 그것도 이 어떤 아빠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뭐, 좀 자기중심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 위 광고는 아니고, 아, 위 광고인 것 같아. PPL 받은 것 같아. 100%. 저건 PPL 아니면 말이 안 돼, 저건. 이런 거 많이 해요, PPL. 제작 지원이라고 하죠, 보통. 제작 지원. 나 처음엔 몰랐는데 두 번째는 이건 100%인 것 같아. 위. 아우, 그걸 어떻게 알아? 전 말이 안 되고. 전 말이 안 되는 거고. 저 말하는 할아버지는 지 차, 다른 차, 어? 한 몇 개랑 섞어가지고 멀리서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 못할걸? 비슷한 차 해가지고.
이게 실수로 그랬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약간 막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완전 달라졌잖아요. 사실 현상은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똑같은데. 병원에서 그렇게 한 건가? 왜냐하면 안 그러면 병원 실수가 되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했고 그 사람은 이미 만료가 됐고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러면 어디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병원에서 뭐 어떻게 뭐 설득을 해가지고 뭐 돈을 줘서 뭐 고백을 하게 했다던가. 나는 이 분노한 가족이 약간 항의할 때가 사라져서 더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어디다가 항의를 해, 사실. 저 할아버지 너무 윌 스미스 닮아가지고 몰입이 안 돼. 윌 스미스 아들인가?
저 애가 안 쳤을 것 같아요. 그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치고 있어. 어른이. 하하, 주공갈 염소떡. 10원에 12개. 이런 시, 저 아저씨, 이런 시댕, 눈 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 아, 완전 적응했어. 데려왔어. 눈 봐. 저 아저씨 눈 봐.
10원에 12개 아주 공갈 연속동 10원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애가 참 순둥순둥하다. 해맑잖아. 잘한다 막 이러잖아. 자기도 참여했는데. 근데 저런 성격이 너무 그 아저씨 철물점 아저씨 같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전에는 순둥순둥한 게 그냥 아내를 닮았나 보다 해서 화가 나는 포인트가 아니었어. 이제 저의 저런 성격을 보면 그 아저씨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겠냐는 그 아빠의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부가 많다며. 100%라고 하지 않았어? 저 아저씨만 비난할 게 아니잖아? 근데 나는 양쪽 다 이해돼. 안 바꾸는 것도 이해가 되고. 바꿔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뭔가. 아들 천재, 아들 천재다, 아들 천재. 애가 돌리고 아빠 같아. 저건 졸라 잘 다루는 거 아니야? 저건 졸라 잘 다뤄, 막 하는데. 기계는 또 졸라 잘 다뤄. 그거 그냥 결정한 거야? 아내가 싫다고 했잖아. 이것도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네.
인정했어. 귀신같이 혼자 찍은 거밖에 없네. 근데 엄마는 왜 강하게 그거를 안 해? 싫다고? 그리고 저쪽 집에서 싫다고 했잖아. 그럼 저쪽 무턱대고 그냥 보내? 보내면 다른 애가 와? 근데 저쪽 집이 바꾸기 싫어하는데 왜? 천천히 교류하면서 최종적으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아, 그쵸. 근데 나는 그게 그 중간 과정에서 뭔가 아니다 싶으면 멈추고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뭐 암묵적으로 저쪽 집도 뭐 그냥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건가 보네. 그 이제 둘다 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약간 빡이 돈 거고. 근데 왜 아내는 왜 비난해? 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기도 동의한 거잖아. 섭섭한 건 섭섭하지만. 더 천천히 바꾸고 싶다는 얘기인가? 뭐.
엄마들하고는 엄청 친해졌어. 엄마들끼리는. 저 짝집이래. 따지는 게 아들 맞대. 근데 아빠 엄마가 두 명이 되면 되지 않아? 그냥 둘다 엄마 아빠 둘다 엄마 아빠? 그러니까 왜 둘이야 하면은 뭐 그것까지는 뭐 근데 그냥 이쪽만 엄마 아빠라고 해 보다는 설명하기가 붙이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지금 뭐 뜯어보면 돼? 뭐 납땜을 하든 뭐를 하든 뭐 그래야 될 수도 있잖아. 건전지로 안 되면은 뭐 끊어진 건데. 나는 소파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파져 있고 막 탈옥하려고. 병원도 유자료를 주긴 주네. 하긴 병원 소속이었으니까.
뭐 하얀 마음 백구 같은 거죠.
근데 이해해. 왜냐하면은 내가 봐도 약간 덜 재밌어 보여. 노는 게. 약간 한샘 가구 CF 같았어.
저 이렇게 불법 주정차 해도 되나? 저 도로가 좁은데. 약간 끝날 때 무지개 살짝 보였잖아요. CG였을까요? 시지였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저기에도 무지개가 있고 건물에도 뭔가 무지개가 여러 가지 색이 같이 있는 뭔가 그런 거라 시지를 넣었을 것 같은데. 아,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하는 실수죠. 사실, 자식이 아빠 엄마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듯이, 그거는 잘 알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다는 것. 그건 잘 아는데, 마치 자식은, 자식도 똑같은 건데,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어른들이 그냥 해버리는 거지. 사실은 이 문제는 서로 선택할 수 없듯이 자식도 자기가 선택할 수 없고 부모도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다 익스큐즈가 돼야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아빠 누구죠? 노노미야? 노노미의 아빠가 이제 새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피로 이어져 있지 않은 가족하고 살아서 내가 이런 공허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자식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 좀 약간 이해를 해보자면. 근데 거기서 오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인 줄 알았는데 다 자기 같지 않았던 거지. 자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엄밀히 다른 거거든. 자기는 이제 그 계모인 줄 알고 이제 살았던 거고 여기는 뭐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본인이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보면 저 아저씨가 칼 같잖아. 칼같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데 그걸 억지로 칼같이 잘라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고 비로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까지도 했어. 가정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가정적이지 않아서 가정적이어서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저쪽 집안하고 다시 교류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진 몰라. 그냥 뭐 류세이가 뭐 바꿔서 그냥 뭐 살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뭐 기른 아들 피붙이 아들 다 만나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기적으로 만나고 뭐 그렇게 하겠죠. 뭐 그런 엔딩을 낸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자식인 거지. 근데 근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해.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되게 기가 막히게 막 어른스럽게 적응을 했다? 이러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쿠키가 있어요? 저 영상에 쿠키가 있나요? 근데 뭐 많은 수의 뭐 부모들이 결국은 교환을 한다고 하니까 교환이라는 말이 너무 물건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매미 유충 얘기? 뭐 15년 뭐 그런가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어. 근데 뭐 아무튼 되게 길다고 느꼈는 길다고 이제 반응을 했는데 길게 느껴집니까? 막 이렇게 했던 거 보면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 쿠키가 있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굳이 뭐 따지면 류마? 류마 같은 아빠지. 집에 잘 없고 뭐 애도 혼자 잘 있고 저렇게 뭐 그리고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또 그렇게 키웠어요 나를. 나는 가족들하고 뭐 어디 가고 이런 게 어색해. 어색하고 별로 재미없어. 몰라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나 어렸을 때뭐 바캉스 안 갔어. 그막 밖에 나가면 막 번잡스럽고 근데 뭐 소영이도 좀 그래 밖에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재미없어요 그게 내가 자꾸 집에 없어서 그런지 성향 문제인지 그러니까 나도 헷갈려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거든 내가 이게 좋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놀러 가는 거에 맛을 몰라서 그런 건지 나 어디 놀러 가면 피곤하고 재미없거든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막 억지로 막 뭔가 막 부산스럽게 노는 게 애들은 좋아하니까 아저 되게 좋아하나 보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저 애기가 돼서 저 집에 가서 하면은 막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서 막 같이 노는 건 상관없는데 막 뭔가 어디 가고 막 캠핑을 가고 이런 건 별로 안 땡겼을 것 같은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근데 확실히 또그 또래가 있고 아빠랑 막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 보였다. 좀 내가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 그렇게 딸 천재가 된다. 저런 상황일 때 진짜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저럴 저 사실. 좀 교류를 많이 하고 둘다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되는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 아무튼 뭐 재밌네요. 영화가 좀 약간 작품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재미에 큰뭐 그런 건 기대하지 않았는데 확실히 명 감독님이라 그런지 이야기 흐름이 흥미진진해짐. 거장이야. 네. 고 감독님 거장이에요. 상 받을 만해. 약간 그 기생충 같이? 기생충 되게 재밌게 봤거든. 괴물 보셨음? 괴물 그거 아니에요? 여기 비어있지? 아, 여기가 왜? 괴물 그거 제가 본 거요? 한강? 아, 고 감독님 괴물도 있어요? 나약 되게 열심히 먹는데.
약 되게 열심히 먹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막을 게 없네 이제. 더 이상 막을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더 방 쓸 방법이 없어. 아 여기 누워서 그래. 누워서. 여기가 이렇게 섰 이렇게 섰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이렇게 괜찮죠? 괜찮죠?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엄살 떨면 안 돼 솔직히. 싸대기 맞아요 진짜. 이거 가지고 엄살 떨면 진짜 싸대기 맞아. 싸대기 맞아도 그냥 묵묵히 맞아야 돼 진짜 이거는.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